여러분, 역사, 우리 다 어떻게 배우죠? 역사는 남이나 북이나 또 이제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알수 있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안악의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역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깊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역사 하게 되면 설민석 교수님이시죠. 그분의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분의 이제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 요걸 항상 붙여야 되겠네요. 네, 북에서도 그렇고, 남에서도 그렇고, 역사를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그 상대가 북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궁금할 것 같고요.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일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찾는 것 같습니다. 역대적으로 이제 역사하게 되면 제가 북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다 넘겨주잖아요. 그 아들에게 넘겨줄 때 3년, 4년을 못 버티면은 망하지 않으면 그들의 삼촌이 가져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은이가 집권을 해가지고 3년째, 4년째, 그걸 다 훨씬 벗어가지고 지금은 10년을 향해서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장성택을 언제 해버렸죠? 3년이 채안 됐을 때 벌써 그 조짐을 보고 그렇게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역사 공부를 잘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한글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그래서 한글편을 한번 좀 이제 살짝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채널에서 보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한글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정확히 세종대왕이, 거기서 세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리조의 4대왕인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다. 즉, 이제, 거기서는 북한에서는 우리말, 즉, 조선말이라고 하죠. 훈민 정음을 바탕으로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훈민 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때 북한에서도 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배웠습니다. 여기서 훈민정음이란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흔히 보게 되면 바른 소리를 하는 어른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아, 훈시질 또 시작됐구나. 이런 말 하나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장구를 잘 배웠습니다. 장구, 바둑, 이제 다이아몬드 꼰이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 그러면서 옆에서 제가 뭐라고 하게 되면 조그맣게 벌써부터 훈수를 또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 훈수의 훈자가 발을 훈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서당에서 선생님을 뭐라고 했어요? 훈장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다는 그 배지 그 훈장 말고요. 네, 이렇게 북한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친다는 이 발은 소리. 그걸 토대로 해서 김일성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북한에서 문맹 퇴치 운동 시기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바로 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도 바로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요렇게 또 되기도 하죠. 조선시대 때 집현전의 학자들을 모아놓고 세종이 눈이 어두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금속 활자라고 했던가. 그것으로 해가지고 한글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해시계라던가, 이런 것도 하고. 세종대왕 하게 되면 북한에서도 이제 굉장히 일러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는 업적이 좀 있는 왕이다. 요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게 되면요. 조선시대 때는 세종대왕,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31대 왕인 공민왕을 그렇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시를 했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했던 한글이 언제부터 이제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냐? 1900년대부터 우리는 정말 이제 동란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을사오족이 그게 바로 십간 십이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무슨 을사년 을시년 뭐 그러지요. 이제 옛날에 보게 되면 우리 뭐 갑오년이다 갑오농민전쟁 뭐 이때도 뭐 그때도 제 전봉준이 나옵니다. 이제 갑오년이라던가 뭐 이제 신민년이라던가 그때 신미양요시기 때는 이제 양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뭐 그때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셔먼호 푸에블로 이썩 전에도 이제 미제는 우리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다. 그때부터 이제 미국을 이제 백년 숙적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양인들은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신민년부터 그 신민년 뭐 신축년 기사년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십간 십이지라는 데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으로 해서 60번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을사오족이라는 건 바로 을사년인 1905년이니까 을사년이라는 소리입니다. 갑을에서 을 그래서 이제 을사오족이 생겨나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순환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글뿐만이 아니라 나의 성과 이름까지도 일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차, 그때부터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근현대사, 북한에서는 근현대사란 말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의 근현대사는 그때부터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바로 북한과 남한의 근현대사의 역사는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북한에서는 1945년 8월 15일, 바로 이제 김일성에 의해서 나라가 해방된다.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쌀쌀한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또 제가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어 하게 되면 우리 언어의 온도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견해라던가 태도라던가 북한의 교육은 생각이라던가 한국의 이런 교육과 것이 다 달리 비추어지고 있는데 중앙교육청의 북한 사람들이 청장, 정말 도, 과격하게 말을 시, 해서 군 내의 과격한 모든 그런 교육의 이제 비준권이